안녕하세요. 꽃대신당 이화정 무당입니다. 이제 이 방송 나가면 우리 새해 되려나? 떡국 먹을라나?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 깨고요.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자,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지? 뭐 어디까지 했지? 닭띠까지 했죠. 아, 그렇네. 닭띠. 네. 그럼 오늘 개띠. 나한테 누가 그러더라고. 왜 이렇게 준비, 우리 박 대표님이 그랬지. 준비를 안 했다고. 나는 이거 뭐 내가 이 영으로 그냥 나오는 거라 뭐 네. 준비하고 말 거 없습니다. 더 디테일한 점사는 네. 좀 와서 물어보시고요. 이제 내가 참고적으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올해 개띠든 참새가 나가고 네. 어? 기해년에 나는 내가 보는 꽃대신당이 개띠는 네. 올해는 좀 좋은 해라고 봐요. 개띠들이 전반적으로 운세가 좀 살아나고 성향 자체가 개띠들이 고집들이 있어요. 자기 주관력이 뚜렷하고 개들이 잘 물잖아. 잘 물고 잘 짖고 소리가 높고 자기 주장들 색깔들이 아주 강하죠. 올해 전반적으로 개띠들이 다 좋을 건데 그 중에 제일 내가 포인트를 잡는 개띠들은 임수생, 경수생. 이 두 개띠들은 많이 활동적이고 많이 일을 할 수 있어. 그래서 올해는 금전도 많이 열릴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그 임수생들 자신 있게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. 경수생들은 삼재가 맞물리면서 무척이나 힘들었어. 그래서 구설, 관제, 손재 많이 났죠. 근데 올해는 새로 해소가 되는데 경수생들을 또 올해는 좀 몸으로 이제 나이가 50대 들잖아. 그러니까 몸으로 조금 고초는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에 좀 잃어버렸던 거를 조금 찾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개띠들이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되는 해니까 자기 밥그릇들을 조금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. 그동안에 많이 잃었고 또 25 갑술생 개띠들은 직업이나 어떤 시험의 운들이 많이 없었어요. 관운이. 그래서 올해는 새 직장, 연애 뭐 이런 거 새로 출발 이런 게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개띠들 참고하셔서 포인트 잘 잡기 바랍니다. 개띠들이 충이 조금 먹는 달이 우리 동지 석달도 좀 개띠들이 조금 안 좋아요.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달은 개띠들이 3, 4월. 좀 잔병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올해 조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개띠는 제가 봤을 때는 병수생 70내. 또 올해는 조금 아무래도 지병이 조금 있으니까 3, 4월 달 요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나이가 있으니까 무수생 개띠들은 그동안에 조금 가족간에 얽히는 일이 좀 있었다라면 올해는 조금 그런 면들을 좀 해소를 잘했으면 좋겠어요. 아셨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.